작은 손자의 생일입니다. 작은 손자가 좋아하는 화이트 스팟에서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. 우리 지석이 좋아하는 데 왔나? 어야, 저 왜 감면 시켰어? 어? 괜찮은가? 홀로 시켜야지. 크리스한테 나한테. 어? 괜찮대? 먹고 더 먹어. 아니요. 이거는 지적일 건가 보다. 이거 나한테. 드세요. 이분 한 햄버거 하나 시켜. 너는 나눠 먹는 거 하나 더 시킬래? 뭐라고? 뭐? Extra plate. Extra plate. 와규 샌드위치 시킨다더니. 아기 지는 태에서 불렀네. 작은 손자의 14번째 생일입니다. 참 세월 빠릅니다. 소원을 빌어봐. 자, 빌어봐. 우리 지석이가 좋아하는 거예요. 이거 불 켜지는 거야. 해봐. 어디 있어? 한번 봐. 불 켜지고 이게 밤에 맥스 그 안에 있는 거 봐. 고구마가 이거 잡을게. 안에 있는 거 봐봐. 배터리 들어가는 거야. 오, 예쁘다. 얘는 누구야? 앵그리 버드야? 네. 아니? 네. 누구야? 몰라. 걔 강아지인지. 예쁘다. 이거 저기 해볼게. 잠깐만.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반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는 큰 파티를 했습니다. 우리 지석이 컬렉션이 하나 좀 늘었네. 체육관을 빌려서 노는 파티도 했고요. 피자집에서 피자를 구워 먹는 체험하는 파티도 했습니다. 인기 있는 파티 장소는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. 초등학교 9학년 그리고 세컨더리 올라간 다음에는 친한 친구 몇 명과 모여서 조촐하게 파티를 합니다. 친구들에게 축하받고 지금은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.